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종인 노랑불이 저어새가 대구 달성습지에 나타난 건 그만큼 주변 서식 환경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달성습지는 삭과 수리부엉이를 비롯해 무려 30종이 넘는 법정 보호종들을 품고 있는데요. 네, 희귀동물이 늘고 있는 도심 속 생태계 보고인 만큼 습지 보존을 위해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걱 모양의 노란 부리를 물속에 넣고 진흙 사이 숨어있는 먹이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며칠 전 달성 습지에서 관찰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노랑부리 저어새입니다. 생태계의 보고 달성 습지에는 이 노랑부리 저어새뿐만이 아닙니다. 습지의 늠름한 파수꾼, 수리부엉이부터 해마다 이곳을 찾아 알을 낳고 가는 맹꽁이, 그리고 물닭을 비롯한 다양한 철새들까지. 멸종위기 2급인 삭과 구렁이를 비롯해 법정 보호종만 30종에 이릅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민물 가마어지가 이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노랑부리 저어새, 그 다음에 흑두루미도 해마다 오고 있습니다. 희귀한 동물들의 개체수가 늘고 있지만 주변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인근에 성서공단까지 있어 언제든 오염물질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철새 등이 쉬어갈 수 있는 모래톱도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생태 관리와 함께 대구시가 모래톱 복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모래톱을 형성해 준다고 하면 우리의 여기 달성습지에 기대종이 되어 있는 두루미와 그 다음에 맹꽁이에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희귀하고 다양한 동물이 살아 숨쉬는 도심 속 습지를 보존하고 생태계의 보고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입니다. TBC 남유주입니다.